자, 우리 반 친구들.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고. 어, 도인이 썸네일이야. 실화에 들을 거야. 자, 오케이. 자, 얘들아, 대리 한번 펴볼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트임이 청사를 길게 가는 게 너희들이 정확하게 씻고 가는 게 더 중요했을 거래. 밖에 이렇게 빵빵돼. 얘들아, 밖에 눈 안 오지? 눈 와요. 눈 와? 아, 진짜? 나 그래도 눈 오니까, 아니, 너무 추워서 좀 그렇긴 했는데, 난 그건 좋더라, 얘들아. 눈 오니까, 얘들아, 나무 봤어, 나무? 네. 나무가 벚꽃 핀 것처럼 펴 있어. 아니, 저 벚꽃 핀 거. 벚꽃 안 좋아해? 좋아하진 않아. 좋아하진 않아? 난 벚꽃. 걔가 막 저를 공격을 해요. 벚꽃이 너를 왜 공격해? 아니, 눈이 위에서도 저한테 막 떨어져요. 떨어져? 그냥 머리 막 깎아니까요. 그럼 너는 벚꽃 싫어. 그러면 우리 도인은 티예요. 선생님, 아니, 그러니까 눈 보고 아, 진짜 벚꽃 같다, 이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너 티지? 아, 아니. 그냥 눈 봐도 아 그래? 내가 좀 예쁘다 체크. 그치 예쁘다. 내가 좀 감수성이 풍부해. 저 극피라면 뭐? 극피야? 응. 딱 보면 아 죽겠다. 아 너 이거를 말지? 아 죽겠다. 안에 손에 젖어서 귀신이. 아 맞아 그런 거지. 근데 얘가 낭만이 있지. 자 그럼 얘는 잘 됐다. Hello everyone. 아영이 얘기 안 했어요. 저 그거 안 합니다. 아영이 얘기 안 했거든. 아, 선생님. 기로 시작할게요. 기아영. 아, 이거 돌려요? 너 왜 나한테 명령이야? 태아 명령 좀 주세요. 아, 불필이 안 나왔었는데. 아니야. 자, 오케이. 자, what is mine? 자, 이름은 뭐야? His first well was built. In 1999, in a village in Uganda. 여러분, 첫 번째 사람 맞았더라고요. 저 잘 맞았는데. 얘들아, 위드 동그라미. 위드 동그라미. 몸을 가지고. 그렇지, 잘했어요. 여러분, 위드가요.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뭐와 함께. 그렇지, 첫 번째 무슨 뜻? 뭐뭐와 함께. 공존을 나타냅니다. 알았죠? 두 번째로 뭐뭐로 뭐뭐로 재료를 나타냅니다. 위드리의 재료가 나와요. 그래서 대부분 친구들이 저 돌아가면서 보니까 이 돈과 함께 이렇게 사진찍어 있긴 있었거든요. 얘들아 근데 여기서 이 돈으로라면 재료예요. 알았지? 그래서 얘들아 하나의 뜻으로 외우는 거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 학원이 단어를 여러 개 뜻으로 외우게 하는 거예요. 알았지? 그럼 얘들아 이제 저기 있으면 이거 안 넣으면 돼요? 컷 더 케이크. 난 케이크 잘랐어요. With a knife. 이렇게 나있으면 it. 위드는 무슨 뜻이야? 칼을 가지고죠. 칼과 함께 잘랐어 이러면 돼 안돼? 완전 칼 넣는 친구야 이러면 돼 안돼? 안돼요. 칼로 잘랐어요. 그렇지. 그래서 위드 다음에 뭐가 나온다? 재료가 나온다. 이걸로 잘랐다. 옛날에 이랬어. 자, 그 다음에 자, was built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자, DVP네요. 퀴즈입니다. 아영이 제일 빨랐어요. 그렇지. 수능 때 뭐가 당하네. 지어서 잘했어요. 그래서 우물이 지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잘했어요. 어? 자, 그래서 우리 김아영 김이 삼아봤어요. 김이. 자, 내려오잖아. 네. 오케이. 내려가. 저러면 안 시킬 거예요. 어디서 양식을 쓰고 있어. 자, 두 번째인데요. 얘들아 내가 보니까 나는 그것들한테 미안하니까 그러면 안돼 얘들아. 너 옷은 사람의 뜻도 있어 얘들아. 아니 사람의 뜻도 있어. 퀴즈예요. 가위바위보! 오케이. 가위바위보! 자 얘들아 이거 장치가 뭐예요? 네? 좋아요? 아 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얘들아 이입이니까 니가 얘기하고 주 네? 주 주원이야? 네. 주대. 주격 관계되는. 그렇지. 자 여러분들 저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선생님 이거 오늘 들리지 있었잖아. 주격. 목적격 관계되는
예. 대명사. 자, 주격 관계대명사. 여러분 지금 무법식이 아니니까 모양만 잡고 가자 얘들, 알았지? 자, 관계대명사인데 관계대명사 선생님이 무슨 줄 알았다고 했어요? 형? 형용사절. 그치, 용사 절이에요. 형용사절이에요 얘들, 알았지? 자, brother, dragon, fall 절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여기서 명사가 이렇게 있을 때 앞에가 사론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명사가 있는데 사론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얘들아. 그 다음에 명사가 있는데 사람과 사물 둘 다 나오는 경우가 있어. 자, 이렇게 있을 때 사람일 때는 주격 관계대명사는 누구를 쓰냐면요, 후를 쓸 거야. 그 다음에 밑에 있을 거는 사물일 때는 위치를 씁니다. 그 다음 사물, 사람과 사물 둘 다 가르칠 때는 대스를 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다음에 여러분 주격 관계대명사는 얘가 주어를 잡아먹는 거거든. 그 나중에 알려줄게. 그냥 뒤에 명사가 나와요. 아니 선생님 그래서 어쩌라고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얘들은 관계대명사님이 형용사절이라고 했죠 얘들아, 맞지? 그래서 너희들 해석할 때 얘네가 이렇게 보이면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꾸며주는 AM이구나 해서 이것들도 꾸며주듯이 해석하면 돼요. 적자생존 적으세요 적으세요 적어! 이해하고 있죠? 맞지? 왜 그런지 알아? 내가 좀 더 잘 가르쳤어. 죄송해요. 자, 오케이. 자,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없는 여러분 해석하는 것만 잡아야 되잖아 지금은, 알았지? 제가 관계대명사도 이거 사실은 우리나라 말에 있어요. 있는데요, 관계대명사 들어갈 때 말씀드릴 거예요. 뭐하는 명사? 맞아. 자, 관형수술이라고 해요. 자, 일단 얘기가 됐니? 처음에 물어본 거 내가 이것 때문에 물어본 거야. AM으로 너희들이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물어본 거였어. 다음 넘겨도 괜찮아요? 저 뒤에 저 세상에 있어 세상그라미 그렇지. 자, 오, 도련이 잘했어요. 자, 오, 그렇지. 자, 여기 살려줄게. 김아영. 네? 자, 여러분 센스 잡아보자. 센스가 맞아요.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 때문에 아니요. 그렇지, 뭐가? 이후로. 아, 네. 부터도 맞아. 자, 여러분들, 그럼 얘네들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 둘 다 이니 있냐? 뒤에 날짜가 오는지. 그럴 수 있는데. 장소가 오는지. 자, 볼게. 여러분. 완전한 문장, 완전한 문장. 아, 둘 다 완전한 문장. 자, 얘들아, 이거 구분하는 거 알려줄게. 센스는요, 얘 이후로 쓰는 녀석은요, 센스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갔다가 뒤에 보면은 주어 다음에 누가 보이냐면은 저거다. 아직 안 배운 거예요. 헬프피가 보여요. 헬프피라는 녀석이 뭐지? 헬프피 보이면은 얘는 아 뭐뭐 이후로부터 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니? 지금은 모양을 알고 해석하는 거에만 집중하셔야지 복귀 시간이에요 얘들아, 알았니? 나머지 그게 없다 그러면 때문에 뜻이에요. 여기서는 때문에. 그렇죠. 봐봐 뒤에 보면은 헬프 드링크잖아. 헬프피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니라, 알았지? 그래서 아 뒤에 해피비가 없네? 그러면은 아 그럼 얘는 때문에 뜻인가? 감 잡았어? 네. 감 잡았니? 자, 그래서 깨끗한 물이 적게 운동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단순한 물을 마셔야만 한다라고 말씀해주세요. 아니 제가 말랐어요. 하나 해피비 무슨 해피 타겟이가 무슨 뜻이야? 그 해양. 해양. 정답. 자, 하나 둘이 조동사였죠? 뭐뭐 해양? 그렇지, 합니다.
잘했어. 자, 우리 다현이 김대. 했어? 그럼 유찬이 좋아. 원래 내가 갖고 있는 건 다 강하게 키워. 왜 내가 강한 사람이니까. 뭐라고? 강하게 키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변에 같아요. 아니야, 내가 멀쩡히 잘 잡고 하잖아. 주인? 원래 물건들이 주인다. 알았죠? 부피 잘 팔아주잖아. 아, 선생님 잘 팔아주는 얘기야? 그래서 계속 세핑으로 붙이 해주잖아. 지우개 닦은 건 더러워지잖아. 아, 나 옛날에 지우개 부신 적 있어. 여러분들 여기서 이게 목적어 목적어가 아니고 오늘 배울 거예요. 자, 여러분 옆에 지금 당연히 노는 게 정답 정상이에요. 헬프가 나 있으면요. 헬프는요 목적어 다음에 자 목적격 보어 자리에 누가 누가 나오는데 저번 하나 이 자리에 투부 정사가 나오고요. 두 번째로 동사와 동사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투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는 얘기야. 선생님 왜 그래요? 라고 생각했었는데 위에 건 미국 영어예요. 밑에 건 영문 영어예요. 근데 얘네가 세계화가 됐네요? 섞였어요. 그래서 그냥 둘 다 인정하지. 그래서 둘 다 인정. 짱구는. 얘들아 우리나라도 되게 조그만 나라인데 맞죠? 미국에 비해서 조그만 나라잖아. 맞지? 그런데 너 여기 뭐 전라도 방언, 경상도 방언, 충청도 방언 뭐 이렇게 있잖아. 미국이라도 영어도 다 있어요. 자. 서툴이 없어요. 네, 다 있어요. 자, 오케이. 자, 퀴즈. 저 진짜 빠르다, 아영아. 자, 아영아. 무슨 관계? 주술 관계. 그렇지, 주술 관계. 너희들은 지금 그래서 이걸 당연히 몰라요. 내가 해석을 통해서 말했죠. 국가들이 공유하도록, 국가들이 공유하다라는 순서. 아, 선생님, 여기서 목적으로 목적을 보입니다. 하나님. 아영이 잘했어요. 아영이 툴로 쳤네. 축하. 됐어? 자, 여기까지 캐션. 없으면은 화장실. 화물! 아, 자, 여러분들 그래서 하루하루 기회를 가고 있어요. 맨날 맨날 잡아주세요. 학보드 가면 돼요? 학보드 가면 선생님 뽀뽀해줄게. 그럼 이런 화이트 빗게 해주세요. 듣고 얘기해. 그럼 이제 선생님 도망가야겠다. 자, 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 지금 말로만 할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이 되었어요. 아, 4형식이 되었습니다. 맞죠? 자, 우리 1형식은 주어 동사로 이름 먹었어요. 맞지? 2형식은 주어 동사가 뭐 쓰죠? 보어 쓰죠. 보어 자리 형사 누구 들어간다고? 주어 형사랑 주어가 들어간다고요? 네? 네? 아니, 잠깐만. 자, 얘들아 우리 2형식은 주어, 동사, 보호야. 여러분 이거 지난번에 복습이야. 보호인데 여러분 여기에 잘 들어가는 동사들이 있었어요. 누구누구 있었죠? 비동사. 그렇지, 대표적으로 비동사가 있었고. 아니지. 감각동사 누구누구야? Look, feel, taste, sound. 그렇지. Smell. Sound. Smell. Taste. Taste. 또? Appear. 이렇게 있었어. 자, 얘네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얘들아,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나도 모르겠다. 이 보어 자리는 여러분들 첫 번째로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고 명사를 쓰려면 누구를 앞에 놔야 된다고 하죠? 전치사 누구? 투. 땡. 폴. 땡. 어부라이오. 땡. 어? 명사를 쓰고 싶으면 누구 쓴다 했어? Like. 여기서 뭔가처럼 뜻이었지? 소용이 그렇지. 아, 역시 좋아. 자, 다들 여기까지 기억나니? 네. 지난번에 했던 거야, 얘들아. 그 다음. 그 다음. 굿! 둘러! 앞에 안 됐죠. 자, 오케이. 그치. 빡빡이 쓰는 탈모 선생님 못 하는 게 있나? 아, 한성원 쌤. 네, 그 쌤은 못 하는 게. 나 그 쌤 잘 알아. 네, 그 쌤 말고. 자, 문단 읽어줄게. 얘들아, 4형식이 있는데 4형식 동사도 제가 전부 다 하나의 뜻을 발사했어요. 무슨 뜻? 영어를 주다. 그치, 영어 많이 주다.
자, 그리고 발전 목적은 해석할 때 뭘로 했었는지? 몸에 그 다음에? 엄마들. 그렇지, 얘네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발전 목적어에는 사람이 들어가요, 사람이 들어가요? 사람. 얘는? 사물. 그렇죠. 얘가 지금 4형식을 쓰는데, 기억나니? 네. 4형식을 3형식으로 전환할 수 있었는데, 3형식은 주어, 동사 다음에 기호, 그렇지, 얘가 앞으로 빼고, 맞죠? 그 다음에 얘가 뒤로 가서 어떻게 되는 거야? 명사를 쓰는데 요 자리에 전치사를 쓴다, 그렇지, 얘들아? 전치사는 총 세 가지가 있었어, 누구누구? 그렇지, for, 좋습니다. for, of. 자, 이렇게 쓰면 얘들아, to는 그림 몇 장? 2장. 그렇지, 동사의 그림이 한 장. 맞죠? for 그림 몇 장? 2장. 2장. 고거는 누구만 해라? 예, 아니야, 지금 다시 복습할 때. 내 뒤에부터. 네, 참고로 이거 지난번에 했던 거 쓰는 것도 숙제 들어갑니다. 자, 얘들아 여기까지 다 복습했어? 네? 여기까지 다 복습했어? 아니, 그 아까 지난번에... 아니, 내가서 얘기해줄게. 왜냐면 기분 좋겠네? 자, 이거 지어도 괜찮니? 네. 선생님이요. 뭐? 선생님이요. 나 슬퍼요. 이제 통장 이제 통장이 통장이 됐어요. 만 원밖에 없었는데 지금 200원 남았어요. 파인트가 만 원밖에 안 돼요? 9,800원. 9,800원. 아, 그 파인트가 몇 명으로 보시는 거예요? 3명. 어? 커터가 몇 명인가? 4명인가? 지울게. 파인트 커. 자, 그러면 이번에 내가 커터라고 했지. 파인트였어. 파인트 미안해. 그러니까 커터가 없었어. 커터가 없었어. 근데 4, 5인면 그건 뭐지? 하프겔 말인가? 모르겠어. 하 뭐였는데? 하프겔 맞을까? 자, 볼게! 자, 얘들아 이번에 목적격 보호가 필요한 동사입니다. 자, 볼게요. 자, 얘들아 목적격 보호가 필요한 동사는요 외적식 동사예요? 5형식? 그렇지, 5형식 5형식인데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뭐 쓰죠? 그렇죠, 목적격 보았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았어요. 자, 우리 배웠다. 목적어, 목적어 관계, 무슨 관계? 주술관계. 그렇지, 주술관계. 주술관계라고 했어요. 자, 목적격 보고 있는 품사가 누구로 들어간다 그랬죠? 명사, 형용사. 명사가 형용사가 들어간다고 했어. 됐니? 자, 그럼 목적어는요? 품사가 명사랑 명사 쓴다 그랬는데 자 목적격 보호는 이 명사랑 관계가 같습니다. 같아요. 형용사는 얘에 대한 뭘 나타내는 거야? 상태. 그치, 상태를 나타낸다. 아, 이게 좋아요. 아, 이거 너무 잘할까? 플러스 천천히. 자, 이제 여기 있는 왜냐면 내가 스타일이야. 복수하기. 버그라고? 벌레라고? 스타벅스가 여러분 이거 소설에서 나온 배에서 나온 거예요. 네? 모비딕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아, 알아요. 그래서 맞아 맞아. 거기에 커피 광이 있어요. 걔가 스타벅스예요. 스타벅이야. 이름이 스타벅이야. 근데 스타벅스를 만든 사람이 3명 정도가 모인 거거든. 3명 정도가 모여서 이제 커피 광인 사람들이 모여서 스타벅스가 된 거야. 그래요? 그리고 스타벅스 여러분들 그거 보면은 그 생긴 게 이너가 이러고 있잖아. 이러고 있잖아. 어디냐? 이너예요? 아, 이너가 아니야. 정확하게는 여러분들 이게 그리스 로마 시에서 나왔어. 사이렌이. 사이렌이요? 그 B 영어로 해도 그거. 네, 그거 말고. 야, 이러다 엄청 못 보겠네. 자, 과학 갑시다. 저기 갑자기 역사 수업이 있어. 근데 되게 재밌어. 그러니까 얘 사이렌이 이 사이렌이 그거예요, 여러분들. 얘가 무서운 게, 그러니까 새거든요. 새예요. 어. 새랑 이렇게 합쳐졌는데 얘가 노래를 되게 잘해요. 근데 얘가 암초에서 노래를 불러. 새가 노래를. 암초에서 노래를 불러. 그래서 뱃사람들이 듣다가 얘 노래 소리 흘려가지고 암초에 박아서 사람도 잘 죽게 하는 게 사이. 근데 지금 스타벅스가 이 상표를 왜 이렇게 쓴 거냐면 내가 커피가 너무 맛있으면 사람들 끌어 몰라고 하려고. 마지막 얘기까지 먹다 죽어버린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근데 얘들아 지금 선생님이 사이즈 컸다고 왜 얘기하면 된 거 수능이 나왔어요. 네? 영어 수능 나왔어요. 사이즈 재미로 나왔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되게 크리스마스나 이런 거 선생님도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거든요. 너희 엄마 아빠들이 계속 크리스마스 신화 읽어라 읽어라라고 하는 이유가요. 실제가 나와요 시험에서. 우리가 단어에서도 직접 읽는 거 있습니다. 자, 오케이. 자, 그래서 볼게요. 자, 여러분들 볼게요. 동사는요 목적의 성질 상태를 나타내는 목적어 동그라미, 목적격 보호로 필요한데 목적격 보호에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선생님이 명사 형용사 두부 정사가 있다. 두부에서 좀 이따 정리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나와 있는 게 몇 형식? 오형식. 그렇지. 오형식 동사. 그래서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전에 누구로 들어가는 거야? 명사랑 형용사랑 두부 정사가 일단 들어간다라고 적어주세요. 삼성 헤드폰에 쓰는 갤럭시라는 것도 그게 원래 은하수 그 뜻이거든요. 그거 원래 그것도 그리스 몽라시에서 나왔어요. 그거는 이제 애플 창업자가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볼게. 그러면은 아 얘네 관계구나라고 우리가 봤어요. 알았지? 밑에 바로 이제 볼게요. 더 이상 안 할게. 지금 거의 여섯 수업 되는 것 같아요. 자, 목적격보호로 명사를 쓰는 동사가 하나 있는데, 자 여러분 메이크는요 뭐뭐를 뭐뭐로 만들다의 뜻이에요. 콜은 여기서 무슨 뜻이에요? 전화나봐요 이러면 되는데? 걸려 무엇무엇을 다루다. 그렇지. 적어놔봐. 코는요 무엇무엇을 뭐뭐라고 부르다 해주세요. 자, 네임은요 무엇무엇을 뭐뭐라고 그렇지 이름 짓다 혹은 명명하다. 근데 너무 어려우니까 이름 짓다라고 할게. 자, 그럼 볼게요. 아까 미디어, 미디어가요 made her 만들었대요. 그 여자를 어떻게 만든 거야? A star. 뭘로 만들었어? 스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스타 가수라고 그러잖아. 맞지? 세우 뭐예요? 스타 강사죠. 스타 강사죠. 스타 강사죠. 이제 스타 강사예요. 왜 했어? 옛날에 혹은 구타 강사예요. 자, 여러분들 봐봐. 그 여자가 스타다라면 뭐예요? 어때요? 같죠? 선생님이 이걸 도대체 왜 씁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얘도 명사고 얘도 명사죠. 우리 형식 중에서 명사가 뒤에 동사 뒤에 나란히 두 개 나오는 게 또 있는데 몇 형식? 자연식 형식이에요? 자연식. 봐봐. I'm game. Him. 그 앞에 뭐 줬을까? 그래. 햄버거 줬어요. 여러분 이건 나는 그에게 햄버거를 줬다는 얘기죠. 맞지? 그래서 너희들이 구분할게. 여러분 봐봐. 사형식을 쓰면 얘는 둘이 같아야 되나요? 달라요. 내가 햄버거야? 아니, 네, 달라요. 그렇지. 다르잖아. 이해됐어? 그리고 주도를 해줍니다. 여기서는 어때요? 그 여자가 스타다라면 해석이 되죠. 좋아요. 되겠어. 좋아. 자, 도와줄게. My friend. 내 친구가요. Call me. 이렇게 나한테 전화해서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나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애기라고 부르는 거야. 됐어? 에디. 그럼 사실 선생님도 있어요. 선생님도 어렸을 때 별명이 선생님 시우잖아요. 내 친구들이 저보고 뭐라고 그랬냐면요 슈라고 그랬어요. 슈에 나면 슈. 자, 예단 했어?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목적격 보호로 형용사를 쓰는 동사도 있습니다. 자, 보자. 자, keep, make, find 이래야 되는데요 목적격 보호로 형용사를 쓰는데 여러분 여기에다가 낚시를 주는 게 있어요.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요? 부사를 집어넣으면 돼, 안 돼? 안 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써볼게. He 그는요 always keeps 항상 어떻게 하는 거야? His room 자신의 방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항상 유지한다. 얘 형용사야? 깨끗하게 한다는 얘기야, 알았지? 그래서 아 얘네가 얘에 대한 상태를 나타내구나. 그래서 형용사거나 들어갔구나라고 생각하면 돼, 얘들아. 알았니? 지안이 이해되고 있어? 자 그다음에 I found the book difficult. 나는요. 그 책이 어떻다는 걸 알아냈어요? 어렵다는 걸. 자, 여러분 여기서 find가 여러분 옆에 적어놔주세요. 우리 find라는 아이가 삼형식으로 쓸 수도 있고요. 또 뭐도 있어요? 오형식으로 있습니다. 삼형식으로 썼을 때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무엇무엇을 찾다. 네, 찾다의 뜻이에요. 근데 find가 오형식으로 쓰이면요 무슨 뜻이냐면 어머를 어머라고 알게 되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학교생들이 낚시를 하는 게 여기다가 difficulty LI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서영이는 이해 되고 있어? 네, LI 들어가면 왜 안 되는지. 오형식으로 쓰고 있잖아. 목적형 보호자는 LI가 들어간다. 아, 이해했어? 그렇지. 목적형 보호자리는 상대를 어쨌든 무조건 형용사만 쓴다. 시간이 나오면 제가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도 알려줄게요. 왜 이렇게 왜 이모양이 꼬리 되는지. 그리고 선생님 계속 주소관계를 강조하고 있죠. 맞지? 그 이유를 알려줄게 좀 이따가. 자, 일단은 얘네들부터 진도부터 알아볼게요. 자, 이번에 목적형 보호로 to 보정사를 쓰는 동사가 있어요. 한번 적어볼게요. 오늘 끝나고 반드시 운동을 할 거야. 자, 이러면 적어볼게. 자, to 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쓰는 동사. 자, 얘가 뭐냐면요,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자리에 뭐만 들어가냐면요, 여러분, 얘가 to 부정사만 들어가요. to 부정사만 들어가. 그래서 어떤 동사에 따라서 달라지냐면, 이 동사가 어떤 동사인지 보면, 자, A to 이렇게 해줄 거야. 알았죠? A to. 그래서 to 쓰는 거야. 알았어. 얘들아, 네. 어떻게든 우리 세대 좀 장땡이야. A 세 개 때 여러분들 ask, allow, advise. E는요, enable이요. 자, T는요, tell이에요. W는 want입니다. O는요, order이에요. 자, 다시 한번 외우는 거 뭐라고? A to. 이 돼.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여러분들 이거를 외우는 것밖에 안 돼. 이게 모의고사에서도 잘 나오거든요. 고등학교 때 얘가 해석이 안 나와서 죄송해요. 작은 지적이에요. 영어는 우스값이 문제 나오는가? 자리값. 얘네들 자리값. 아까 전에 사형식 동사 전부 주다 했죠. 얘가 투부정사를 데리고 오는 녀석들이면 얘네들 전부 다 뜻을 가지고 적어놔봐. 뭐? 하계하는 뜻을 가지고 전부 다 여기에 있으면 하계하다 했지. 오늘 뜨인 좀 필기 쓰는 거 다 똑바로 쓰지 않아 얘들아? 똑같아? 잘 생겼어. 자, 자, 얘들아, 여러분 ask가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물어보다 아니에요. 요청하다의 뜻이야 얘들아. 봐봐, 목적어가 to 부정사하는 것을 요청하죠. 하계하는 거니? 목적어가 to 부정사하는 것을 얼른 무슨 뜻이니? 허락하다. 허용하죠. 하계하는 거네. 목적어가 to 부정사하는 것을 advise. 충고하는 거, 하계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에 솔직히 동사 더 들어가거든요? 내가 모르겠어. 그럼 뭘로 해석하면 돼요? 하계하다로 해석하면 돼요. 알았어. 여러분 이래서 공부석 시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너한테 얘기할 수 있도록. 알았니? 자,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게,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죠. 여기에 대한 관계가 주술 관계라고 했죠? 주술 관계라고 했죠? 잘 들어. 여러분 얘 목적어랑 관계는요, 주소 관계, 얘랑이랑 관계야. 얘랑이랑 관계가 뭐냐면요, 능동 관계라고 그러세요.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 관계가 능동 관계라고 그러세요. 수동은 당하는 거죠? 네. 능동은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예시를 통해서 바로 이해시켜줄게. 선생님, 여기 다 적어놨어. 여기 있는 것이 여기다가 A2로 내가 혼자 연구해가지고, 알았지? A2. 자. I, 나는 원합니다. 네가 뭐 하기를 원하는 거야? 나랑 같이 오기를 원해라는 얘기죠. 맞지? 여러분 여기서 to를 왜 쓴 거예요? 누구 때문에? want 때문에 쓴 거야. 그리고 너가 나랑 오는 거네. 너가 오는 거네.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이죠. 능동이 내가 시키는 거야. 그거는 시키는 건 사역이에요. 다른 거야. 당하는 거가 수동이야. 알았지? 내가, 너가 오는 거잖아. 네가 오는 거잖아. 사용이랑 헷갈리면 안 돼. 얘는 이해되고 있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쌤이나 문제지는 어떻게 장난치냐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컴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투구 정사만을 목적격 보호로 취한다고요. 선생님 따라올 수 있어? 따라올 수 있니? 자 그래서 믿어볼게. 우리가 인스타트. 자 우리는 뭐 했대요? 기대했대요. 뭘 기대했어? Johnny 뭐 하는 걸 기대했어? To win the game. 뭐 하는 거야? 게임을 이기는 거를 기대했대요. 어? 이네이블 여러분 이네이블 근데 리스펙트 있어요. 리스펙트 있어. 어? 자 A2로 사실이 더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안 쓴 거예요. 거기서 안 쓴 거. 자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존이 이기다라는 게 존이 이긴 거네요. 능동이죠. 이김을 당한 거니 얘가 수동 아니야. 그리고 이 자리에 토를 쓰니 왜 투서서야 너도 될래? 아니 조금 어려워. 이번에 문제 풀 때요 교전 정리할 거 여기 같이 펼쳐놓고 같이 보세요. 하나님. 자 얘까지 다 적었어?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자 마지막으로. 10분 남았어. 문진아 되게 행복한 표정인가?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꺼지라고? 네. 근데 키워야 돼. 꺼진 게 좋으세요. 내가 일부러 껐어. 저 별로. 깜짝이야. 이거 꺼지라는 줄 알았어. 나 진짜 상처받은 거 같아. 자, 적어볼게 얘들아. 지각 동사라고 적어보세요. 아, 이거 선생님 적어놔요. 여러분, 지각 동사가 뭐의 약자냐면요. 뭐의 약자일까? 여러분 지각 동사가 어색도 지각이에요 그거 아니야 얘들아 알았지? 자 얘가 뭐냐면요 인지 감각 동사야 알았지? 인지 감각 동사야. 자 일단은 적어볼게. 얘들아 일단은 오형식이 어떻게 생겨먹었다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인데 여러분 지각동사가 얘기하는 게요 여기에는 요 녀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각 인지 대표적으로 뭐 쓰냐면 여러분 적어보세요. see 보는 거죠? hear 됐니? watch 보고 듣고 느끼는 거 느끼는 거잖아. 잠깐만 feel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요 이런 애들인데 이 동사들이 나오면요 요 자리에는요, 이 목적과 보호 자리는요, to 부정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없어요. to 부정사 뭐야? 요 자리에 누구 쓰냐면요, 동사 원형이 와요. 이걸 보고 조금 어렵게 얘기해서 원형 부정사랍니다. 원형 부정사. 그냥 다 필요한 건 동사 원형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 목적어랑 관계, 내가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는 주소관계라고 그랬지, 그래 맞지? 얘랑 관계가 무슨 관계냐면 얘도 똑같이 능동이라고 적어주세요. 능동이나? 일단은 여러분 to를 여기 못 쓰고 to 앞에 있는 건 지우고 동사 원형으로 만든 거거든요? 일단은 이거는 지금 외우는 건데 해줄게, 이해시켜줄게. 얘들아, 내가 want 다음에 못 쓴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도. 네, I want to go home. 맞죠? 얘들아, 이건 안 써도 돼. 이해만 하세요. I want to go home. 나 집에 가고 싶어. 여러분, to는요, 옛날에 뭐였냐면, 조동사 중에 누구였냐면, 미래에 의미했어요. 그죠? 얘들아, 뭐한테 원합니다. 집에 가는 거지. 너희들 집에 갔어, 안 갔어? 안 갔죠? 미래에 의미잖아. 계속 미래에 알았지? 자, 근데 여러분, 여기다 to 쓰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볼게요. 나는 봤어. 니가 미래야. 뭐, 점쟁이야?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to가 삭제된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투가 삭제된 거야. 그래서 동사 원형이 남은 거야. 이해되니? 좋아. 자, 그 다음, 자, 지각 동사가 얘네들이요.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역 동사가 있어요. 자, 사역 동사가 있어.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 다 쓰는 건 전부 다 5형식 동사를 쓰고 있는 거야. 지금 전부 다. 자, 사역 동사인데, 사역 동사가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보호가 있는데요. 자, 사용품사는 누구누구 있냐면요, 지금 사용품사 이런 데 얘기하는 거예요. make, have, 넷이 이렇게 있습니다. make, have, let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자, 얘네들의 뜻도 뭐냐면요, 얘네들 좀 더 세게 시키는 겁니다. 얘네들의 뜻도 전부 다 뭐뭐 하게 하다의 뜻이에요. 뭐라고? 하게 하다. 자, 얘가 그러면 이 목적격 보호 자리는 누굴 쓰냐면요, 얘도 쭉 부정사가 올 수가 없어요. 동사 되는 맞습니다. 자, 얘들아 여기까지 됐어? 됐니? 자, 오케이, 여기까지 다시 한번 지금 전문 쭉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 1분 시작. 지금 어디세요? 아, 미안, 얘네 안 했네. 또 얘랑 관계도 얘도 똑같이 운동이다까지 연결할 수 있어요. 이번에 보아야 되는 건 동사 잘 보셔야 돼. 자, 다 읽어봤지? 자, 그러면 여기 이거 한번 볼게요. 너무 찬 것 같은데. 자, 보자. My mom, my name is Todd이라고 했어. 자, 엄마가 너를 뭐 하게 하는 거야? 내가 공부하게 하는 거죠, 얘들아. 맞죠? 여러분들 물론 시키면 다 하는 거지만 내가 공부를 하는 거죠. 맞지? 그럼 얘랑 목적이랑 관계가 없으면 얘는 운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입니다. 알았죠? 그리고 요 자리에 동사 완료 썼는데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렇지, 메이드 때문에. 얘들아 알았어? 이전에 투부터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알았지? 알았어? 자, 두 번째 알았어. 써 누구가? C 무슨 동사에서 안 받았어? 지각동사. 지각동사 하면 목적어 목적 보호 자리에 누구 쓴다고? 동사 오거든. 여기 투부터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그리고 탐이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해? 해서? 아, 네. 축제에서 노래 부르는 것 같대. 축제에서 노래 불렀네?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이죠. 이해됐어? 자, 그럼 문제 먼저 보세요. 시작. 구문모습도 해봐. 네, 이 모습은 구문모습입니다. 뒤에 개까지 구문모습. 거기만 전체 다 알아본 거 이제 소리 좀 해라. 해석하면서 해야 돼. 나 공모수 주는 이유가 해석하면서 해보라는 얘기예요.
야 너희들 저기 있어. 나와 너희 있어. 아 이러는 거 다 들려? 네, 다 들려요. 진짜 나 이빨은 나 형아 아직 딴 친구에서 기준 붙잖아. 그래서 손 어 나 이제 말랐어요. 하연아 청취 전화번호니? 에잉 그렇지 에잉정. 그럼 아까 전에 메이크가 사회봉사도 있었는데 메이크 사회봉사 쓰면은 투부에서 들어가면 돼 안돼? 안돼. 아까 전에 부사 들어가면 된다고 그랬어 안된다고 그랬어? 안돼. 하연아 정답 에이. 뉴스가 나를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거죠. 잘했어요. 자 그래서 누구? 어? 가위바위보 바위바위보 근데 저 손을 네, 어. 못 든 것 같아요. 오케이. 야 잠깐 아까 누가 맞췄지? 아 다행히 맞췄지? 다행 오케이. 자 누가 이겼어? 모르겠어요. 가위 가위 뭐? 어, 자 주원이 주원아 정답은? 그렇지 에이더. 우리는 우리 고양이 아 자 우리는 부르죠 고양이 뭐라 불러? 소피라고 부르죠. 잘했어요 주원이. 좋아 주원이까지. 자 그다음 어 자 그다음 좀 어 아니 자 이거 정말 시몬이죠. 왜 시몬이야 얘들아? 목적격 보호자리에 내가 지금 그 여자를 기다리도록 한 거죠 맞지? 투부 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동사잖아. 여기에 세임 이렇게 에이토 맞죠? 누가 들어가 있어 저기? 헤레 과거 들어가 있어. 이해됐어? 다시 한번 이번에 모양을 찾는 문제예요 얘들아 알았지? 그래서 문제 풀 때 얘네도 꼭 펼쳐놓고 해. 자 마지막 퀴즈. 얘들아 이거 저는 뭐야? 에스크인데 에스크가 여기 들어있어 얘나 맞지? 네. 에스크가 여기 들어있어. 그럼 목적 보호자 누구 들어야 돼? 투 그래서 정은 뭐야? 시마. 이해됐어? 네.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하자. 자 없으면 숙제 말씀드리고요. 어? 제가 이게 주세관계를 하는 거 제가 얘가 왜 이렇게 체험하는지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릴게요 알았지? 자 숙제 말씀을 종료할게요. 자 숙제 첫 번째. 자 정규관만 잘 헤어주시고요 얘들아 레슨이 당연히 해야 돼. 그 다음에 교재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2형식 동사 4형식 동사 맞지? 그 다음에 어음형까지 여기 동사 종류 동책의 요점들이 두 번 해보세요. 됐어? 그 다음 교재 68, 76 문제 푸시고요 72, 75 객관식 부분 공문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 똑같다고 하고 문제 푸시고요 객관식 부분만 공문 소개해 주시면 돼. 그 다음에 ING는 1부터 다시 보고요. 마지막 이번 주 토요일 날 몇 시에 와야 돼요? 12시 반에 와야 되더라.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